그는 1942년 오스트리아 케르텐주 그리텐에서 출생했다. 그라츠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1966년 4학년 재학 중 말벌들이라는 첫 소설로 문단에 등단한다. 1960년대 말 독일 문학을 주도했던 참여 문학에 반대하며 문학의 언어 내재적 방식에 주목한다. 기존 문학계와 연극계 그리고 정치계에 대한 반권위적이고 비판적인 그의 도발 행위를 통해 그는 문학의 정치화를 자신의 문학적 과제로 삼는다. 한트케의 계몽적 수단과 대상은 언어였다. 그는 언어적 현실과 실제적 현실 간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그의 이러한 문학적 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관객 모독이다.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관람객의 태도를 고발하며 끊임없는 독백으로 이어지는 파격적 형식을 통해 1966년 초연 이후 세계 연극계를 뒤흔든 현대극의 혁명적 사건. 그 작품이 바로 관객 모독이다. 혐오스러운 상판때기들아, 어리광대들아, 눈딱부리들아, 가련한 몰골들아, 뻔뻔스러운 작자들아, 오락실 사격장의 허수아비들아, 멍청하게 서서 구경하는 꼴통들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여기서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본 적 없는 것은 여기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극장에 오면 늘 보았던 것을 여기서는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극장에 오면 늘 들었던 것을 여기서는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눈으로 보았던 것을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던 연극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충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던 연극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연극이 공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상이 없는 연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무엇인가 다른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상들을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상들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세계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세계를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기대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인가 듣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여러분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유형에 따라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순서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중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객석에 앉아 있는 청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우리가 말하는 호흡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여러분은 호흡합니다. 우리와 여러분은 점차 일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에겐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속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은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여러분은 실감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실감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우리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주시합니다. 여러분도 주시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빛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는 불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주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여러분은 점차 일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우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짜인 하나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말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벽 뒤에 서서 엿듣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터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선을 마주보며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화는 여러분 시선으로 단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과 여러분 시선은 각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이 말하는데 야유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사건을 개구리나 새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자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때때로 고개를 돌려 바라볼 수 있는 청중으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막간 휴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각성시키기 위한 어떠한 환상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운명극도 상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공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록물도 아닙니다. 현실의 단면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아무런 사건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말하면서 연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여러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거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말이 건네졌습니다. 여러분에겐 말이 건네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이 건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이 가는 대로 똑같이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실감나게 체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음모도 체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가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무대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대에 차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대에 차 등을 뒤로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단지 연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건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추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함께 연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연기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언어극입니다. 여기서는 연극이 무엇인지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불꽃도 우리로부터 여러분에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장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널빤지 무대가 바로 세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널빤지는 세상에 속합니다. 이 널빤지는 우리가 그 위에 서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울타리 밖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언어의 중심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벽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상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영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암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숨겨진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허한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무대의 공허함은 어떤 다른 모습을 지닌 공허함이 아닙니다. 무대의 공허함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무대 장비들은 우리 발걸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장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선 아무것도 상연되지 않습니다. 무대에선 어떤 다른 공허함도 상연되지 않습니다.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장비들로 착각할 어떤 장비들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둠으로 착각할 어떤 어둠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밝음으로 착각할 어떤 밝음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빛으로 착각할 어떤 빛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소음으로 착각할 어떤 소음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공간으로 착각할 어떤 공간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른 시간을 의미할 시간을 여기서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무대 위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기를 호흡합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세계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무대 앞쪽 가장자리는 경계가 아닙니다. 단지 가끔 경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동안은 내내 경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어떤 마술 영역도 없습니다. 어떤 연기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경계는 붕괴될 수도 없고 통과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는 빛이 비추는 무대와 어두운 객석을 나누는 어떠한 광선띠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움직이는 소도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가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 고동은 어떤 다른 심장 고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르는 소름끼치는 고함 소리는 다른 소름끼치는 고함 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역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작가의 대변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 관해 어떤 모습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 관해 어떤 모습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의견이 작가 의견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불빛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옷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무엇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지도 않고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 옷은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시간을 암시하지도 않고 어떤 다른 기후를, 어떤 다른 계절을, 어떤 다른 위도를, 이 옷을 입을 어떤 다른 동기를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옷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태도 역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암시하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계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살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들이 없습니다. 물건들을 사용할 때 겪는 어려움 같은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책략적인 물건들이 함께 상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건들이란 책략적인 상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책략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틀거린다면 아무런 의도 없이 비틀거린 것입니다. 우리들 의상의 흠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쩌다 미소를 띄어도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실수 역시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더듬는다 해도 의도 없이 더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수건을 떨어뜨린다 해도 그것을 연극과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연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뜻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뜻을 지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릿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을 둘러싼 권력자처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책략적인 사물들의 희극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어의 희극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극의 가능성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성들의 영역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연극은 속박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연극은 속박됩니다. 운명은 여기서 역설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희극은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를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어떠한 세계도 연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쪽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흥미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별 인간들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특별한 표식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특별한 인상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특성도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운명도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이야기도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과거도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특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인생 체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단지 연극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연극 관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특성 때문에 흥미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 연극 관객으로서 여러분이 지닌 특성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연극 관객으로서 하나의 유형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 다수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한 방향을 봅니다. 여러분은 똑바로 정렬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모두 같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 의해 주시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장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모두가 지닌 특징을 지닙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같은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유형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행동을 하거나 또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거나 합니다. 여러분은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지도 않고 여러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유형이고 그리고 그냥 유형을 지닙니다. 여러분은 유형에 대해 생각하며 여기 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대는 위쪽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아래쪽이라는 유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두 세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연극 세계의 유형을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유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연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들의 말은 여러분을 점화합니다. 그 불꽃은 여러분에게서 다시 우리에게로 번져옵니다. 이 공간은 꾸며서 만든 가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 열린 이 벽면은 집에서 보는 네 번째 벽면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계는 과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문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연극에 나오는 두 문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숨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뒷문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앞문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뒷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연극에서 볼 수 있듯 전혀 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문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이곳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공기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는 허공에다 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묵을 전제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벽 뒤에서 말없이 앉아 엿듣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쇠 구멍으로 엿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계몽하기 위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계몽에 대한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계몽하기 위한 어떤 예술 개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술 개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장 효과를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등장도 하지 않고 퇴장도 하지 않고 여러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화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어떤 대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절대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감각한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어두운 객석에서 연극을 보고 즐거워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을 응시하고 말을 거니 심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순간에 공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호흡에서 다음 호흡으로, 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표현됩니다. 연극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 행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방관자로 선택된 것도 구경꾼으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선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언어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은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은유의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유 역할을 합니다. 여기 양쪽 중 여러분은 조용한 쪽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객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언어극의 객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주체입니다. 이 연극에는 막간 휴식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언어들 사이에 휴식이 있을 뿐입니다. 무언의 언어들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언의 언어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함 지르는 침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침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침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침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우리에게 침묵을 의미하는 어떤 지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휴식을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의 휴식은 자연스러운 휴식입니다. 우리의 휴식은 침묵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침묵을 통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사이에 어떤 메울 수 없는 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사이에 어떤 틈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논점과 논점 사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요점에 속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짓에서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눈짓이나 몸짓도 없습니다. 침묵과 무언은 예술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철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묵음 H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름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항변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이 연극에 대한 토론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변증법적 구조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확고한 반항 정신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작품 의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보다 거부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반복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꿰뚫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변증법적 구조를 아직 꿰뚫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 느립니다. 이제야 여러분은 우리 속셈을 아셨습니다.